관련한 모든 비리의 초점 그리고 비리의 시작은 웅동중학교 이전 공사에서 시작합니다. 1996년 웅동중학교는 도심에서 산중턱으로 이전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학생들의 등하교 불편을 고려하지 않은 이상한 결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웅동학원 관련 소송과 관련하여 조국 후보자는 어제 청문회에서 동생은 학교에 대해 공사 대금에 대한 채권은 가지게 됐지만 후보자 본인은 동생 본인은 아무것도 남는 게 없었다. 나중에 소송을 통해서 확인하고자 했던 것이지 동생이 그 채권을 가진 상태에서 재산을 가압류하거나 하는 조치를 안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관련 민사소송에 관해서 웅동학원 측은 공사대금 미지급 채무가 명백하여 다투지 않아서 무변론 선고된 것이라고 한다라는 식으로 주장을 합니다. 그렇지만 조국 후보자의 동생은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고 짜고 치는 재판을 통해서 웅동학원이 갚지 않아도 되는 채무 100억 원을 부담하게 합니다. 이로 인해서 웅동학원 전체는 빈급대기가 됩니다.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1996년 웅동중학교는 학교를 이전을 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상한데 학교 재단 이사장인 조국 후보자의 아버지가 경영하던 고려종합건설의 학교 공사를 도급을 주게 됩니다. 고려종합건설은 조국 후보자의 동생이 경영하던 고려시티 개발에 공사를 하도급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회사가 97년에 부도가 나니까 고려시티 개발, 동생이 경영하던 이 회사는 공사대금 16억 원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회사 역시 부도가 나서 그 회사 청산 절차가 종결되고 난 이후에 2005년에 코바CND라는 회사를 동생이 설립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직후에 그 고려시티 개발의 대표이사이던 동생은 자기 부인한테 고려시티 개발이 웅동학원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채권 10억 원 그리고 이 회사에 자기가 설립한 회사에 채권 41억 원을 넘겨주게 됩니다. 이 넘겨준 것 자체도 불법입니다. 왜 그러냐면 주식회사의 재산을 대표이사의 부인에게 10억 원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이거 자체가 업무상 횡령입니다. 그리고 이 코바CND로 넘어가게 되는 채권 41억 원 이 부분도 아니 채권 양도 양수 그러니까 이 공사대금 채권을 남한테 넘겨주려고 그러면 뭔가 대가를 받아야 됩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41억 원을 넘겨주게 됩니다. 그것도 결국은 증여세를 부담해야 되는데 증여세도 포탈하게 되는 거죠. 이 채권이 2006년 10월 30일 넘어가게 되는데 바로 그 다음날 웅동학원을 상대로 해서 소위 50억 원의 소송을 제기를 합니다. 그런데 학원 내에서 이상한 일이 발생을 합니다. 갑자기 이 소송을 전담하게 되는 학원의 살림을 담당하게 되는 사무국장을 2006년 11월 10일 날 사무국장을 조국 후보자의 동생으로 교체를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 소송에 대해서 법률을 조금이라도 알고 계시는 분들은 이상하게 생각할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사대금 채권, 그러니까 공사 비용을 받을 권리는 5년이 지나면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소송에 웅동학원 측이 출석을 해서 그 채권을 그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 5년이 지났다 라고 한마디만 하면 법원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웅동학원은 이상하게도 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바로 원고도 조국 후보자의 동생이었고 피고의 대표자도 대리인도 조국 후보자의 동생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짜고 치는 재판을 통해서 지금
운동하고는 조국 후보자의 동생 일가에게 100억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 소송으로 인해서 웅동화학은 빈껍데기가 됩니다. 일단은 시간이 지나서 지금까지만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그럼 과연 조국은 어떤 지위에 있었, 조국 후보자는 어떤 지위에 있었느냐? 바로 웅동화학의 이사였습니다. 조국 후보자는 99년부터 2009년까지 웅동화학의 이사였는데 조국 후보자 법률 전문가 아닙니까? 이런 소송이 제기되었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바로 아버지가 전화를 해서 이 소송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고 말을 했을 것이고 당연히 조국 후보자는 아, 그 돈 받을 수 있는 기간 지났다 라는 말 한마디만 해주었으면 조국 후보자는 아, 그 이 재판은 그렇게 웅동화군의 승소로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이사로서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바로 조국 후보자의 메인 행위입니다. 예, 일단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주광덕 의원님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아, 예, 예. 그러면 송원석 의원님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우리 정점식 의원께서 웅동학원과 관련된 비리를 아주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어저께도 우리 그 조국 후보자는 셀프 청문회 말하자면 변명회에 가까웠는데요. 나와가지고 서울에서 학문 활동, 사회 활동 하느라 바빴다. 그래서 뭐 저 아버지뻘에 해당되는 어르신이 모인 자리에 참석하는 것 자체가 어려웠고 뭐 학교 활동, 사회 활동을 하면서 관심을 두지 않았다 등등 해서 웅동학원과 관련된 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다 하는 조국 측의 계속된 그 주장이 일방적인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친 소유의 건설사에서 2000년 6월 달에 이사회를 했는 내용을 보면 조국 후보가 직접 이사회에 참석을 해서 우리 그 동의합니다 하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이 재청하고 그 다음에 삼청하지 않습니까? 조국 후보가 직접 삼청합니다라까지 얘기한 그런 증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가족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자기 부친이 이사장이고 가족이 그 행정실장을 하고 있고 부동산과 관련된 소송이 지금 진행 중인데 그걸 몰랐다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는 대한민국에서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된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는데 제발 거짓말 더 이상 하지 마시고 진실을 좀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조국 후보자가 지난번에 그 계속된 의혹 때문에 문제가 되니까 이 웅동학원을 사회 환원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가족이 전체적으로 직함을 다 내려놓겠다. 그 다음에 관계 기관과 협의해서 사회 환원을 결정하겠다. 장관으로 임명되든 안 되든 약속을 지키겠다. 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확인을 해보니까 경남도 교육청에 보니까 자산이 웅동학원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게 134억 원 정도 됩니다. 수익용 기본재산 73억 원, 그리고 교사 등 교육용 기본재산 61억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부채는 최소한 190억 원이 넘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 한국자산관리공사에 74억의 채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 정점식 의원이 얘기했지만 조 후보자 남동생 등의 진 채무가 최소한 68억 원 이상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깡통인 웅동학원을 사회 환원하겠다. 그래서 깡통인 사회 환원으로 웅동학원 사회 환원으로 장관 자리를 사겠다. 이런 얄팍한 수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국 후보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2014년 5월 달인데 안대희 전 대법관께서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됐다가 고액 수임료 문제 때문에 사퇴를 했죠. 그때 조 후보자가 뭘 했느냐? 안 후보자 사퇴하고 난 이후에 깔끔한 처신이었다. 이렇게 또 언급을 했습니다. 사람의 가슴을, 마음을 후벼파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번 조국의 케이스에도 동일한 잣대가 적용이 되기를 바랍니다. 조금 앞서 2세션에서 얘기가 됐어야 되는데 론스타 문제를 어저께는 말이죠.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인사청문회 하기 전까지는 자기 사모펀드를 몰랐다고 합니다.
상호펀드를 전혀 모르고 이번 기회에 상호펀드가 뭔지를 공부할 기회가 됐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요, 2012년 1월 19일입니다. 보도자료에 투기자금 론스타 관련해가지고 지식인 법조인들 선언을 했는데 이 선언에 조국 교수가 이름을 떡하니 올려놓고 있습니다. 자기는 론스타가 범죄자다. 그래서 먹튀를 저지해야 된다. 금융의 공공성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론스타에 대해서 이렇게 지식인 연대 성명에 이름을 올려놨습니다. 근데 자료가 너무 많아서 이거는 더 심합니다. 2012년 1월 5일입니다. 1월 5일 조국 교수가 금융노조 관계자들을 만나가지고 론스타 문제를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당시 아마 평범한 우리 보통의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말 론스타가 뭔지 하늘에서 뚝 떨어진 별인 줄 알았을 겁니다. 근데 여기에 론스타 문제를 잘 알고 있다 그러면서 외환은행 문제에 바람직한 해결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지금 2012년도에 벌써 7년 전에 사모펀드 론스타 문제에 대해서 정통하다고 이렇게 자기가 사인까지 한 상황에서 자기는 사모펀드를 잘 몰랐다, 이번에 공부를 하게 되었다, 이런 정말 그 백주대낮에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그냥 넣어서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거에 조국이가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도대체 조윤선은 무슨 낯으로 장관직을 유지하면서 수사를 받는 것인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현재 검찰에서는 조국 후보자와 관련해서 8월 27일 서울대, 한경대학원 등등등등 당국대 등 압수수색했어요. 8월 28일 국토교통부에 가서 이번에 문제가 되었던 블루코아가 투자한 웰스 CNT 관련해서 특혜를 받은 정황이 있는지 여기를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리고 들려오는 이야기로는 상당히 중요한 자료들을 확보를 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8월 29일 부산시청 시장실, 그 다음에 9월 3일 부인이 있는 동양대 교수 연구실과 코이카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낯으로 장관직에 연연하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주광덕 의원님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어제 조국 후보자는 국민들을 상대로 자신의 동생과 전 재수 씨는 진짜 이혼을 한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혼을 했지만 나는 진짜 그 재수 씨에 대해서 미안하고 더 잘해주고 싶고 우리 가족은 그런 특별한 가족이다. 이게 완전 저는 쇼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한번 봐주십시오. 조국 후보자 동생 조건과 이혼했다는 전 조모 여인. 이혼은 2009년 했습니다. 그런데 2009년 4월에 이혼을 했는데 그 이후인 기간에도 주식회사 더코바, 지금 맨 밑에 주식회사 푸른 C&D와 주식회사 카페 휴고는 현재도 이 조모 여인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고 감사 공동대표이사 이렇게 경험한 것입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충분히 알 수 없겠지요. 2013년 이혼한 한참 후지요. 제기된 소송. 2014년 7월에 변론 종결돼서 8월에 선고된 이 판결문입니다. 여기에 보면 주식회사 카페 휴고, 제가 방금 현재까지 살아있고 조모 여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카페 휴고가 장모 77년생 여성을 상대로 2억 4천만 원 청금 소송을 합니다. 거기에 승소 판결은 3천만 원, 2억 4천 중에서 3천만 원 승소 판결이 나는데 여기에 판결 이유에 보면 당사자의 지위, 이 원고라는 건 카페 휴고 회사입니다. 그리고 조은양은 원고의 대표이사, 조건은 조은양의 남편이다. 거기 2항 보면 조은양 해서 괄호 열고 실제 행위는 남편인 조건이 하였다. 대한민국 판사가 내린 판결문의 모든 내용에 2억 4천을 청구하는 카페 휴고라는 현재 살아있는
이 회사가 이 회사의 후보자의 동생은 대표이사로 이렇게 오랜 기간 있었고 이 조모 여인이 현재도 대표이사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판결문을 다른 사람 상대로 청구 소송을 하는 거 보면 이 모든 자료를 낼 때 다 아내고 남편으로 낸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대한민국 사법부 판결에 의한 두 사람은 이혼한 사람이 아니라 위장 이혼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조국 후보자 동생의 이혼은 가짜 이혼 위장 이혼이라는 것이 지금 제가 살아있는 카페 휴고라는 회사 동생과 전 재수 씨가 대표이사와 다 이렇게 둘이 돼 있습니다. 금년에 얼마 전에 카페 휴고는 현금을 주고 K9이라는 승용차를 구입합니다. 이것은 후보자의 동생 조건이 타고 다닙니다. 두 번째, 전 재수 씨라는 조모 여인은 그동안에는 BMW를 이 카페 휴고가 리스를 해서 타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최근 리스를 벤츠로 바꿔서 벤츠를 카페 휴고가 리스해서 조모 여인이 그 전 재수 씨가 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제시한 이 세 가지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이것은 누가 봐도 경제공동체고 운명공동체 아닙니까? 어떻게 조국 후보자 이 자리에서 국민들을 향해서 자기 가족은 특별한 무슨 휴머니티한 가족인 것처럼 이혼한 전처한테 시어머니였던 분도 시아주분이었던 자신 후보자도 그렇게 깍듯한 각별한 애정을 표시하면서 더 못해줘서 미안하고 지금도 만나고 더 챙겨주고 싶다는 그런 대국민 쇼를 했습니까? 지금까지 저희가 많이 밝힌 것처럼 후보자의 동생 조건이 대표이사로 있었던 건설회사 웅동학원의 건설공사를 맡았다는 그 회사는 2015년 12월 해산해서 청산하고 등기부에도 폐쇄 등기까지 합니다. 사람으로 치면 사망했을 뿐만 아니라 사망신고도 실질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인을 학교를 상대로 2006년 11월에 소송을 51억 7천만 원을 할 때 그 없어진 1분만 쓰겠습니다. 없어진 그 동생의 회사가 없어진 후인 2006년 10월 20일 날 조모 여인한테 10억 새로 동생이 만드는 걸로 보이는 코바 C&D한테 41억 7천을 채권을 양도했다는 것이고 그것을 채권 양도받은 조모 여인과 코바 C&D가 웅동학원을 상대로 51억 7천만 원의 소송을 하는데 당시 후보자는 웅동학원의 이사였으면서 이것을 전혀 변론을 하진 무변론으로 두 사람들이 다 전액 승소 판결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채권 채무가 현재는 100억 8천만 원 정도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후보자가 사실상 위장이혼한 그 전 재수 씨라고 본인이 말하는 사람과 동생이 만든 실질적인 동생이 운영하는 회사의 학교 재산 51억 당시 7천만 원이 그냥 빠져나가는데 묵인해 준 것입니다. 앞으로 추가로 기회 있을 때마다 더 이 문제를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규일 의원님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예, 금방 들으신 것처럼 참 조국 일가와 관련된 부분은 전부 이 가짜와 허위 이걸로 참 점철되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 기자님들 계시니까 우리 기자님들 관련해서 거짓말한 거 하나 좀 들어보이겠습니다. 좀 들어주십시오. 기자 그리고 편집부 포함 언론사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보도 전에 왜 이런 취재를 하냐고 한 번이라도 민정수석 시절 전화를 건 적이 있으십니까?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 그러니까 언론사에게 네. 예. 제가 언론사 기자 아는 분 청와대에 있을 때 네. 아는 분들하고 통화한 적은 있고 오보가 있는 경우 제가 항의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기자와 통화해서 너희 윗사람을 내가 알고 있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이거는 언론 탄압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어떤 맥락에서 모르겠습니다. 그런 발언한 적 없습니다.
아, 없으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런데 이 8월 28일자 중앙일보 하준호 기자가 쓴 기사입니다. 아, 글자 보이십니까? 예. 나는 당신의 상사와 친하다. 이 내용을 보시면요. A가 조국 수석입니다. A는 결국 한마디를 덧붙였다. 수학이 너머로 익숙한 이름이 들렸다. A는 내가 일하는 회사의 상사와 가까운 사이란다. 그는 2, 3차례, 조국 수석은 2, 3차례 그 상사가 나의 직속 상사가 맞는지 확인했다. 아, 어떻게 언론을 상대로 또 이렇게 거짓말을 할 수 있는지 참 대단합니다. 아, 그리고 이혼도 이제 가짜 이혼. 회사도 전부 다 가짜 회사입니다. 이 등기부 등본을 보면 조건 씨가 경영했던 고려시티 개발 2002년에 이미 해산이 됩니다. 2002년에 망했습니다. 2002년에 망했고 2005년대에는 청산 이제 종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2002년에 사실상 없어졌는데 이 없어진 회사 모든 채권 채무가 소멸된 이 회사에 그 허위 채권을 만들어서 결국 웅동한물에 돈을 빼돌리기 위해서 만든 게 코바 C&D. 그것도 이제 부인한테 줍니다. 부인한테 이 없는 채권을 10억을 부인한테 개인적으로 주고 42억을 코바 C&D에 넘긴데 그 코바 C&D 그 이름이 카페 휴고로 바뀐데 그게 부인 겁니다. 제가 그걸 알아봤더니 지금 현재 카페 휴고의 등기부상 주소입니다. 이 켄트 호텔의 12층에 있습니다. 저 켄트 호텔을 물어봤어요. 12층에 혹시 뭐 카페가 있느냐? 전부 숙소밖에 없답니다. 숙박시설입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12층이 다 숙박시설입니다. 모든 것이 허위로 이 점철되어 있는 그런 그 참 특이한 가족이랄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도대체 뭐 어떤 범죄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까? 저희들이 이제 한번 봤는데 역시 이제 동생과 전처 웅동학원 이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거 이거 역시 사기다. 그리고 부동산을 그 조국 씨 부인 돈으로 산 거 이건 역시 부동산 실명법 위반이다. 그리고 양도 채권에 대해서 무대응한 거 업무상 배임이다. 그리고 웅동중학교 교사 2명을 채용할 때 지원자로부터 1억씩 받았다는 혐의, 그리고 시험 문제 답안을 유출했다는 거 이 배임 수저 업무 방해가 적용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그 관악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서 환경대학원에서 돈 받은 거, 그 다음에 소천 장학회 부당한 압력 행사해서 돈 받은 거 역시 직권남용 혐의가 될 수 있겠고 이렇게 돈을 준 것은 뇌물공여 혐의 또 제3자 뇌물 혐의가 성립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딸이 고려대학교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허위 등재, 허위 논문 이런 사실을 활용한 것 역시 업무방해. 그리고 서울대 의전원,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할 때 이걸 또 다 활용을 했습니다. 이거 역시 다 업무방해가 되겠고요. 그리고 사모펀드 관련해서 가족이 그 마음대로 결정한 의혹, 또 사모펀드에서 기업을 우회 인수한 것 이런 것 역시 자본시장법의 소지가 있겠습니다. 이 또 사모펀드 관련해서 직권남용, 뇌물수수, 업무방해 혐의가 추가로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또 범죄 혐의가 또 추가로 됐습니다. 그 환경대학원 휴학 때 허위 진단서 낸 거, 이것도 공소시효 살아 있습니다. 이건 허위 진단서 작성, 허위 진단서 행사 이런 죄가 또 성립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오늘 또 카드 문제 나왔습니다만 카드 자기가 서명 안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가 서명하지 않고 카드가 이제 발급될 수가 없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건 또 사문서 위조죄가 됩니다. 그 작성한 사람이. 그리고 오늘 동양대 그 압수수색 얘기가 나왔는데 이거는 뭐 명확한 확실한 근거를 가진 제보인데요. 이 조국 씨의 부인이 동양대학교에서 경북교육청이 돈을 받아서 영재 캠프 같은 캠프를 운영했는데 거기에 딸이 관여해서 거기서 일정 금액을 받았다. 아까 전에 저 우리 그 곽상도 의원께서 하신 것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이거는 거의 확실한 정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국 후보님 분명히 답을 해 주십시오. 그런 사실이 인지 이상입니다. 예. 아, 3세션 마지막 발표입니다. 김도우 위원님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조국 후보자는 위정 전입은 아예 넘어가는 것 같아서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8월 24일 날 청문회 준비단을 통해서는 98년 3월 17일 부산 아파트에서 아이들과 함께 거주했다고 답변을 보내고 98년 6월 달 풍납동 전입에 대해서는 장녀와 서울에 살았고 또 서울의 장녀가 서울의 모초등학교에 다녔다. 그런데 어제는 또 유학가 있으면서 그냥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이렇게 말을 바꿨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조국 후보자가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조국 후보자의 비위와 부당성 뭐 이런 것들을 일괄해서 이렇게 국민들께 보고를 드립니다만 만약 조국 후보자가 앞에 있다면 하나하나 잘라서 물으면 아마 조국 후보자는 답변을 못할 겁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얼마 전에 청문회 준비하는 조국 후보자가 웅동학원 관련해서 어머니가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는 것을 비롯해 저희 가족 모두는 웅동학원과 관련된 일체의 직함과 권한을 내려놓겠다. 이걸 들으면 국민들께서는 마치 웅동학원이 이 조국 후보자 일가의 사유재산인 것처럼 들리고 그것을 사회에 공헌하겠다 이렇게 들립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아무리 사악이지만 결국은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 재산이 귀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정점식 의원께서도 상세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 사악을 가지고 100억 원이 넘는 채권을 행사하게 되어 있죠. 그러면 언젠가는 조국 일가는 웅동학원으로부터 100억 이상의 이 돈을 벌게 됩니다. 자, 주민들 말씀을 좀 들어보죠. 조국 후보자의 선친이 1985년 이사장을 맡으면서 웅동학원 재산을 어질러 놨다. 여기에 대해서 조국 후보자 어떻게 생각하냐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이분은 조국의 모친은 배임죄로 조국 동생은 사기죄로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주민들께서는 주민들이 십시일반으로 이 학교를 읽었다고 주장하죠. 그런데 조국 후보자는 마치 사유재산처럼 처분하겠다 내려놓겠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면 조국 후보자는 또 뭐라고 할까요? 1985년 조 후보자의 선친이 이사장을 맡고 10년 뒤 웅동중학교가 산속으로 이전하면서 학교가 망가졌다. 주민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잘라서 조국 후보자에게 질문을 했었어야 하는데 저희들은 너무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예.